안녕하세요. 통아웃도어의 이규천입니다. 오늘은 등산, 백패킹, 야영에서 꼭 필요한 개인 식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식기는요, 서밋 포커스에서 제조, 판매하는 3종 식기 세트인데요. 저희 통아웃도어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 식기마다 통아웃도어라고 레이저로 각인된 상품을 판매합니다. 먼저 이 상품의 재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광택이 나고 깨끗한 소재인데요. 스테인레스입니다. 이 스테인레스는 한국의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었고요. 이 마감 처리를 한걸 먼저 보시죠.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접었는데요. 이 부위를 아주 정교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음식물이 끼거나 오염이 되는 그런 거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댔을 때 요 부위가 날카로우면 다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촉감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입에 댔을 때 촉감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기본 디자인은 비슷한데요. 용도별로 이거는 이제 반찬을 넣기 좋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국이나 찌개를 담을 수 있게 만들었고, 세 번째 거는 밥이나 음료, 술을 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세개 상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포개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일체형으로 잘 포개서 전용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가까이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 개를 포개했을 때 전체 무게는 여기 전자저울로 달아봤는데요. 266g입니다. 파우치까지 포함한 무게가 3종 식기 세트의 무게가 266g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구성할 때 여기에 이제 백패킹 하신 분들은 가스를 항상 갖고 다니시는데 가스까지 넣어서 이렇게 수납하기 아주 용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가 굉장히 원단도 튼튼하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랫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특히 이 손잡이 부위가 뜨겁지 않습니다. 이게 이 상품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기 아주 펄펄 끓는 음식을 넣거나 뜨거운 차, 커피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손잡이 부위까지 뜨거운 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를 손을 잡고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큰 컵은 시에라 컵 기능을 충분히 하고요. 또는 식사할 때는 밥을 얹어서 먹을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국이나 찌개, 이거는 뭐 반찬이나 다른 안주 같은 거를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 비방 야행 경우에는 음식은 덜어 먹고, 나눠 먹고, 이런 거를 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 3종 식기 세트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행할 때는 요 시에라 컵 모양으로 된 요거 하나만 갖고 다니셔도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거나 도시락을 드시거나 또는 뭐 음료 또는 뭐 막걸리를 드실 때 또는 약수에서 물을 떠 드실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식기입니다. 여러분 괜찮나 보이죠? 그리고 외관상
이게 스테인리스 재질 중에서도 아주 좋은 포스코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관이 광택이 나고 오래 사용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서밋 포커스가 제조 판매하고요. 저희 통 아웃도어의 고유 로고가 새겨져 있는 레이저로 가공된 로고가 새겨져 있는 통 아웃도어 3종 시트 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등산, 백패킹, 야영할 때꼭 휴대하시면 여러분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개인 식기가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